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자, 119번. 얘는 이렇게 돼서, 이 식 자체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n의 제곱이라고 했다. 그럼 요 점은 뭐였지? 요 점은? 요 점의 답도 어떻게? n. n.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1을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양수인 값을 an이라고 한다. 그럼 얘가 an이네요, an. an은 n이라는 식으로 바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난 점의 좌표를 bn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어서,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루트 n이다. 이렇게 썼어. 그럼 y는 루트 n인데,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의 x 좌표.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 맞아요. 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n의 제곱의 식에다가 y 값이 n은 n이잖아요. 루트 n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n은 n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n의 제곱 마이너스 n 루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bn은 지금 플러스 양수값이죠? 네. 그래서 일사분면사 만난 점이니까 bn은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n과 an과 bn을 다 구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an 마이너스 bn은요 n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이걸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요 분모분자에다 뭘 곱해야 될까요? 합차를 하시면 되겠죠? n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n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계산하면 n의 제곱이 없어지죠. 그리고 n은 플러스가 되니까 n 이렇게 된다. 그럼 분모분자에다 뭘 곱해? 이번에는 n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다 됐잖아. 이제 차수가 같아. 차수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n분의 1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얘도 1, 얘도 1이 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루트 1분의 1 이런 식의 극한값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뭐 여기서는 원의 성질을 많이 이용하진 않았고요. 그냥 대입해서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는데, 자 여기서는 보세요.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내가 이 원의 이쪽 테두리의 공식을 구하고 싶어. 이 노란색의 테두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의 테두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y는으로 구해요. y는 뭐야? y는 루트 2에서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y 값이 다 플러스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 빨간색은 어떻게 구해? y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이쪽 테두리는 어떻게 구해? 이쪽 테두리는요, x가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x는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쪽, 이쪽은 x는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나오긴 해요. 이렇게 아랫면, 여기 윗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